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제17회 부산 도시농업 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도시농업 유튜브 스타라는 주제로 도시농업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공모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도시농업을 아들과 함께 하면서 공모전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유기농업을 시도하는 도시농업을 했습니다. 도시농업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했습니다. 교육과 치유의 농업으로 했습니다. 아들과 농사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농사일지를 쓰면서 가르쳤습니다. 나눔 텃밭의 장애화가 이야기라는 나눔 텃밭을 보고 계시지요. 봄에 밭을 가면서 아들이 호미로 밭을 갈고 있습니다.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비료를 섞어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날그날 농사일지를 쓰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기구 보관함이 있는 도시농업장입니다. 아들에게 농기구를 설명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삽을 보고 계십니다. 어릴 적 삽을 콩콩이처럼 타면서 혼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호미가 보이고 계십니다. 호미로 밭을 갈았습니다. 곡괭이를 보고 계십니다. 쇠슬랑이 보이고 계십니다. 아들이 쇠슬랑을 되게 신기해 했습니다. 농사일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아들과 식물을 심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식물을 심는 방법에는 씨를 뿌리는 법, 모종을 심는 법, 씨 감자로 심는 법 등이 있습니다. 시금치 씨앗을 사서 시금치를 뿌리는 방법을 아들과 공부했습니다. 상추 모종을 사서 심는 방법도 공부했습니다. 파는 뿌리를 잘라 심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고추 모종도 사서 고추 모종도 준비했습니다. 씨 감자를 잘라서 하는 방법도 공부했습니다. 깻잎 모종도 보여드립니다. 아들이 그날 씨에 뿌렸던 것을 농사일지로 쓰고 있습니다. 도시의 아이들은 농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했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씨앗들도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열무 씨앗도 사서 씨앗을 보여주었습니다. 열무는 생육이 빠르고 맛이 좋았습니다. 저희도 열무를 재배하여 열무김치를 만들었습니다. 부드럽고 수확량도 많았습니다. 엇가리도 사서 뿌려보았습니다. 맛이 고소한 겉절이용 엇가리였습니다. 입모양이 예쁘고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겉절이를 만들어 맛있게 먹기도 했습니다. 청상추도 사서 뿌렸습니다. 변비 개선과 골다공증의 예방에 좋은 상추 씨앗을 보고 계십니다. 농작물 관리에 대한 많은 공부도 했습니다. 물을 주면서 고추에 지지대도 설치했고 잡초도 제거했고 겨순 제거도 했습니다. 물을 주면서 쌀뜨물을 이용해서 주었습니다. 쌀뜨물을 텃밭에 두니 더욱더 작물들이 잘 자랐습니다. 친환경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추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태풍에도 굴하지 않고 고추가 많이 열렸습니다. 잡초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겨순을 틈틈이 제거하여 더 풍성한 농작물이 되도록 했습니다. 아들이 물을 주고 가꾸면서 즐거운 도시 농업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힐링과 교육을 주는 도시 농업을 참 좋습니다.